필리핀의 자동차 시장이 1월 딸 화산의 폭발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월부터 전국이 봉쇄가 되면서 대폭락했다. 필리핀 자동차 제조협회 깜삐와 트럭 제조협회 TMA는 2020년 5월 자동차 판매가 회복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암울하다. 6월 15일 발표된 깜삐와 TMA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차량 판매는 4,788대로 4월 133대에 비해 3,50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승용차 판매는 4월에 판매된 26대에서 5월에 1,389대로 증가했다. 또한 상용차 판매는 4월 107대에서 3,399대로 증가했다. 롬멜 구테레즈 캄피 사장은 봉쇄 조치가 완화되는 즉시 업계의 차량 판매 급증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5월 수치가 여전히 업계의 월간 평균 판매 실적을 밑돌고 있지만 우리는 대유행과 딜러가 감소된 수준에서 운영을 재개하고 항상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이 시행되는 새로운 표준 시즌에 회복의 긍정적인 징후를 환영합니다라고 말했다. 필리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사례가 급증하기 전에 현지 시장의 차량 판매량은 올해 1월 23,723대에 도달했다. 이 수치는 딸 화산의 분화로 인해 지난해 1월 26,888대 판매에 비해 12% 감소한 수치이다. 지난해 월간 최고 판매량은 34,465대를 판매했다. 이 시점에서 업계는 향후 몇 달 동안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동차는 큰 티켓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올해 4분기까지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구티에레즈는 덧붙였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차량 판매량은 69,463대에 이르렀으며 2019년 같은 기간에 판매된 142,185대에 비해 51.1%가 급감했다. 올해 5개월간 승용차 판매는 지난해 42,886대에서 19,201대로 55.2% 감소했다. 상업용 차량 판매도 2019년 같은 기간 99,299대에서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5,262대로 49.4% 감소했다. 도요타 모터스 필리핀은 지난 5개월 동안 28,163대의 총 판매량으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차량을 판매했다. 그러나 올해 도요타 필리핀의 판매량은 지난해 판매단 58,886대의 차량보다 52.2% 감소했다. 도요타에 이어 미쓰비시가 12,865대 판매로 49% 감소했고 8,696대가 판매된 닛산도 49% 감소했다. 4,435대의 혼다가 49% 감소했으며 포드는 4,406대로 54% 감소했다. 참고로 필리핀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총 416,637대를 판매해 3.69% 성장했다. 이 중 승용차는 128,409대를 판매했으며 상용차는 288,228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도요타 자동차가 38.74%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미쓰비시, 닛산에 이어 현대자동차가 8.1%의 점유율로 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4.63%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6위는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5.26%의 점유율로 차지했으며 중국의 MG 자동차가 9위, 한국의 기아가 10위를 차지했다. 10위권 밖으로는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성장하고 있다. 조만간 필리핀의 자동차 시장도
중국 자동차들의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이 확대되리라 전망해본다.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와 기아가 10위 안에 들었으며 고급차 시장에서는 BMW가 920대를 판매해 1위를 차지했고 벤츠가 885대를 판매해 2위, 렉서스가 616대를 판매해 3위를 차지했다. 상용차 부분에서는 이스즈가 6,279대를 판매해 1위를 차지했고 현대는 907대를 판매해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도요타 비오스로 33,181대를 판매해 1위를 차지했고 도요타 자동차가 10위 안에 7개 브랜드가 선정됐다. 미쓰비시 브랜드가 5위와 9위를 차지했고 닛산이 6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의 자동차는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노무라 연구소는 2020년 필리핀의 자동차 판매가 전체적으로 37%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리핀의 경제의 둔화, OFW의 송금의 감소, 은행의 부실 대출 급증을 원인으로 언급했다. 혼다 자동차가 메트로 마닐라의 5개 영업소를 문을 닫는 것에 이어 더 많은 자동차 영업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20년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